뭐 요즘에 재생에너지, 뭐 테슬라, 뭐 지붕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악몽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알아서 각자가 마을에서도 할 거고 아파트에서도 막 알아서 하는데 이것들을 누가 통일된 형태로 조정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네. 그럼 여기에 맞는 전력망은 과연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20세기에 오일 쇼크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전기 쇼크가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돌아온 투자는 책과 함께 오랜만에 돌아오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뭐 정프로 그리고 또 이프로인데요. 이프로 뭐 네. 저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뭐 매일매일 보니까 사실 좀 중요한 면도 있긴 있어. 뭐 왜들 그러십니까 보면.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정말 오랜만에 우리 3프로 TV 또 신과 함께 경제 신과 함께 또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하고 계신 우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채널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의 힘이부터 잘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형도 이제 드디어 유튜버가 되셨어. 3년 만에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하시네. 아, 우리 여러분 유튜브 사업가로 한번 도와줍시다. 뭐 거의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지금 그래도 시작한 지 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 벌써 한 11일만 뭐 12만 가까이 예, 지금 예, 되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성장하신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셨죠. 계속해서 독립 채널에서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제 투자는 책과 함께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제 책입니다. 책 쓰셨어요? 이야. 번역이죠. 아, 번역. 예, 번역입니다. 보면은. 아, 번역도 하셨어요? 예, 번역입니다. 하루가 72시간이면 됩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사실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죠. 아. 그래서 뭐 어떤 책을 어떻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책 제목은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드죠. 그리드. 우리가 이제 그리드 그러면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전력망. 네. 우리가 전기를 옮기게 전기를 이제 발전소에서부터 집까지 오는 전력망을 이제 그리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역사, 어떻게 보면 기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종합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보통 그 이런 이야기를 책을 하다 보면은 옛날 이야기만 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최첨단 기술 이야기만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책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중간중간에 사람 이야기도 좀 나오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전기와 네. 관련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전기, 전력망 그렇죠? 전력 공급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쓰지만 사실 막상 저는 저희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전봇대, 전신주 익숙하고 네. 막 온 도시에 전기줄 익숙했잖아요. 네. 근데 신도시에서 태어나고 전봇대 잘하다 보니까 전기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야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지?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파로 오나? 5G가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더니 요즘 친구들은 사는 동네에 따라서는 전봇대가 없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멀리 나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고압 송전선로 이런 걸 보면 저게 뭔가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사람들이 알던 건 되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네. 옛날서부터. 근데 이제 막상 그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절은 한 19세기 말 우리 유명한 에디슨 아저씨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막상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어요. 끝. 까지만 사람들이 알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직류 교류 가지고 좀 티격태격했어. 네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이어진 한 100년간의 이야기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20세기를 이제 석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21세기는 저는 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갈수록 전기 소모량이 늘어나고 예전에는 집에서 가스레인지 뭐 석유골로 이런 걸 밥하던 사람들도 다 이제는 인덕션 쓰고 네네. 예, 뭐 웬만한 소득 되시는 분들도 다 집집마다 에어컨 갖다 놓고 무선 청소기 있고 전력 소비는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상황이 저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 전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코드 꽂았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 예. 아. 그리고 이제 가끔 미국에서 뭐 블랙아웃 뭐 이런 정전 이야기 나오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관이 준비해드린 이 그리드라는 책은 여기에 관한 궁금증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실 때도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자관 저는 전기의 시대라고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좀 계속 기울일 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좀 염치불구하고 네. 제가 번역한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그러실 텐데 그죠? 정말 좋은 책인가 봅니다. 네. 예, 뭐 2018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아 재밌는데 싶어서 번역해야지 했다가 게으름을 피다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2, 3년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번역하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번역한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는데 뭐 다른 일 특히 이제 뭐 지구본 연구소하고 이런 것만 늦었는데 같이 번역하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 뭐 이제 같이 번역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전현우 연구원이라고 계신 분은 이분은 이제 거대도시 서울철도라는 네. 작년에 이제 나와서 작년 한국 출판문화상 학술 저술상을 받은 책이에요. 예. 철도 분야에서는 되게 훌륭한 책으로 이제 꼽히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또 저랑 번역한 이제 김성규 박사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에너지 전환 전력 산업의 미래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전력에 관한 책을 쓰신 그런 전력이 있으신 예 전력이 있으신 한전에서도 근무하셨던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기획평가 원근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자관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번역을 이제 네. 했습니다. 번역자가 최준영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예 가나다 순으로 아 가나다 순입니까? 네 그리고 제가 기여도도 아무래도 좀 낮겠죠. 보통은 이제 이런 건 제일 이제 저 보통 교수님들이 제일 높은 교수님들이 맨 뒤로 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잡았을 때 되게 좀 놀라면서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여자 저술가예요. 네. 여자분이 아, 저자가 여성분이다. 예, 여성분인데 되게 수다스러워요. 아, 아줌마가 옆에서 막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만연체 비슷하게 리듬감은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끊어지고 아 이야기 예, 재밌게 잘 이야기를 하시는 이렇게 분, 잘 풀어나가신 분인데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하고 찾아봤더니 저 동질감을 좀 느꼈어요. 이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원래 인류학자세요. 인류학 예 인류학자였고 당초에는 이제 예술과 관련된 예술과 뭐 어떤 그런 변화에 관한 책을 쓰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에너지에 꽂히셔가지고 전력망에 꽂히셔가지고 이 책을 이제 2016년에 이제 쓰셨고 최근에 또 다시 또 한 권을 더 내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뭐 비슷한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다른 일 하시다가 그냥 마음만 먹고 방향만 전환하면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냥 쉽게 되어버린 이런 분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네, 가끔씩 있으면서 없습니다. 사람들 좌절하게 만들죠. 아유 또 왜 그러십니까. 자 그럼 이 책 그 그리드란 책은 대략 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까? 예,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전력 산업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책 서두에 보면은 이제 그 전기란 게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 전력에 가지고 있는 영원한 딜레마에 대해서 상당히 리듬감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는 고민이 많은 모양이군요. 예, 이게 왜냐면은 스위치 올리면 불 들어오면 됐지. 불 들어오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보면 상당히 미묘하고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전기들이. 왜냐면은 전기라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소모되잖아요. 네. 전기를 만들면 빛의 속도로 우리한테까지 와요. 네. 생산과 이동, 소비가 한꺼번에 딱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고 남는다고 저장하기도 쉽지 않고 모자르면 그냥 모자라서 불편한 게 아니고 전체 전력망이 다운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항상 실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걸 변동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높일 것이냐, 변동성을 강화할 것이냐의 그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맨날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쓰는 이 전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는 뭐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나온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24시간, 365일, 정말 1초도 빈틈이 없이 이제 움직이시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도 정전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그리드 전력망이 젊어요. 아. 예. 그러니까 싱싱해요. 아주 힘이. 아, 그래요? 예, 뭐가 싱싱하면 싱싱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부터 만든 전력망이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전선 전봇대 이런 게 그렇죠. 개보수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만든 시스템들이 조금씩 고쳐 쓰고 거기다 네. 새로 만든 게 엎어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영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뭐 100년 적어도 80년 뭐 이렇게 된 전력망들이 계속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했고 그 사이에 또 몇 번 또 크게 바꿔치기를 한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정도 산업 규모가 있는 나라치고는 새 거예요. 예, 상당히 새 거죠 보면은. 그리고 관리 주체도 분명하고 이제 이런 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책을 보면서 저도 하나 배웠는데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근데 사진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은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이런 데 있는 풍력 발전기하고 미국 대평원에 있는 풍력 발전기하고 보면은 어느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크기? 예, 크기. 미국이랑 독일이요? 예, 미국이랑 클수록 뭐, 좋은 거라 그러던데. 보통 크면은 아무래도 더 효율이 좋다. 예. 보통 이야기하죠. 비슷비슷하지 않게 그 차이가 있나? 예, 차이가 꽤 커요. 아 그래요? 예, 거의 한 두 배 차이 납니다. 어떤 게 클까요? 어떤 게 클까요? 뭐 미국이 사이즈 크겠죠. 당연히 미국이 크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예. 반대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커요? 예, 독일에 있는 풍력 발전기, 독일의 바다에 이제 해상 풍력 최근에 꽂혀 있는 것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한 135m.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것들은 크다 싶은데 한 65m. 아, 그 타워 크기가 예, 타워 크기가 근데 날개 차이 크기도 당연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생각을 했더니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망 자체가 네. 좀 불안한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큰 발전기가 붙어 가지고 이 대형 풍력 발전기가 돌기 시작하면 갑자기 많은 전력을 쏟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전력망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면 미국 전력망은 그걸 감당하기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발전기를 선호하지 않고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작은 발전기를 선호한다. 이런 이제 앞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이게 우리는 보통 뭐 요즘에 재생에너지, 뭐 테슬라, 뭐 지붕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 좋다. 전기세 안 쓰니 전기 안 쓰니까 좋은데 실제로 보면 이 전기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악몽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전력이 낮에는 확 들어왔다가 밤에 되면은 확 사라지고 바람 안 불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는 일정하게 계속 공급이 돼주는 거를 전제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햇빛도 좋고 단독주택이니까 지붕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뭐 굳이 풍력이 예, 되게 좋은데 전력 공급 전력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괴롭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앞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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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런 전력망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첫 번째 등장하시는 인물이 이제 에디슨. 우리는 에디슨을 발명가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네. 많은 발명가를 했는데 사실 에디슨은 저는 어렴풋이 느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에디슨은 사업가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좋으신 분이었지만 그거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 감각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왜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 이게 필요해요 이게 더 좋아요라고 해서 비싼 값을 물려서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좋은 사업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에디슨을 전구 발명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느끼면은 에디슨은 자기가 발명한 이 전구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엔드포인트에 있는 발명품이고 발전, 송전,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전구까지 이 세트로 된 시스템을 파는 어떤 그런 사업가로서 되게 열심히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에디슨이 발명을 해서 전구가 딱 나오면 이제 그 순간부터 다 사람 그 전까지는 램프 켜고 살다가 전기 이제 딱 바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경쟁자가 있었어요. 전구의 경쟁자? 예, 아크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그게? 되게 밝은 이제 전기가 이제 그 방전할 때 찌지직하는 네. 그 방전을 예. 통해서 되게 밝은 빛을 내는 아크등이 이미 미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전기로 켜져요? 그것도 전기입니다. 찰스 브러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크등을 발명해가지고 네. 특히 이제 야외 조명, 옥외 이제 뭐 시청 광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하나 해놓으면 엄청 밝아요. 그렇군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인 이제 조명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네. 에디슨은 이제 그런 보다 사람들이 쓰기 좋은 이제 부드러운 느낌의 전구를 만들어서 이제 했을 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구를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전구만 판 게 아니고 네. 발전기와 송전선까지 세트로 묶어서 판 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애플 같아요. 너 필요하면 그냥 생태계 만들어 놓을게. 네. 와서. 근데 이제 뭐 이 에디슨이 처음 그래서 발전기를 만든 곳은 이제 맨하탄 한복판입니다. 네. 한복판인데 당시에는 이제 직류를 쓰다 보니까 1마일
1마일마다 발전소 발전기를 하나씩 만들어 쓰는 걸로 계산을 했대요. 1.6km 정도. 예. 그 네. 지나가면 이제 송전선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온 미국이 발전소로 뒤덮여야 될 것 같은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보면.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언제 이렇게 220볼트, 110볼트 우리 쓰는 이런 전기로 바뀌었나라는 과정을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주는데 보면 네. 아 이게 미국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허.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 누가 합니까? 나라, 네. 국가, 정부하죠. 정부가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생각해 보면 미국이 먼저 나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표준을 정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민간이 이를테면 미국 기차 네. 철도 괴간이라고 그러죠. 이게 철도가 이제 얼마나 폭이 넓은지. 우리나라는 표준계, 넓으면 관계, 좁으면 협계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걸 정부가 나서서 오랫동안 결정을 안 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 알아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돈 벌고 싶은 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놈, 좁은 놈들이 막 같이 모여 살다가 뭔가 효율이 좋고 누가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 걸로 해라고 해서 정해진 것처럼 전기 같은 경우도.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보면은 뭐 전압으로 보면은 100볼트부터 2000볼트까지. 아. 그다음에 주파수도 우리는 보통 60Hz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는 25Hz부터 125Hz까지. 뭐 단상, 뭐 그다음에 삼상,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전력들이 네. 한 도시 내에서 마구마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전구나 가전 제품은 어디에 맞춰서 써요? 그러니까 딱 특정한 데 맞춰서 쓰는 거죠. 아, 전기에 맞춰서. 그렇죠. 표준이 예. 아직 잡히기 전에. 표준이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나는 이제 도시에서 트램을 굴리고 싶어. 그럼 여기에 맞춘 전기를 써야 돼. 그러면은 이 트램까지 같이 납품하는 사람들이 아. 만드는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따로 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기가 표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표준은 사실 없었어요. 아. 그러다가 언제 표준화 됐냐면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네. 발전소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량의 전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그 발전소에서 나올 때 전력을 뭘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준을 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60Hz, 100V, 110V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게 원체 대량의 전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산업계가 거기 맞춰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네. 이제 전기들이 이제 되게 많이 경쟁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보면 네. 되게 실감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압도 굉장히 달랐었고, 그렇죠. 서로 만들어내는 그 용량도 너무너무 이제 천차만별이었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플러그만 이제 그 꼬다리만 맞으면 되잖아요. 네네. 이게 110V냐, 220V냐. 우리 여행 가면은 멀티 플러그만 가져가면 다 쓰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게 1929년에 나온 거예요. 콘센트와 플러그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각기 다른.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뭔가를 더 꽂아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처음서부터 디폴트 값으로 된 전력만 이제 쓰던 이제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이거를 지금같이 모수로 바꿔놨냐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인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무엘 인설? 예, 사무엘 인설. 네. 인설? 인설. 인설이라고 해야 되나? 인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고 하는. 사무엘은. 사무엘 인설이라는 사람인데. 네.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예, 미국 사람이죠. 1905년만 해도 20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에는 1000개의 전력 회사가 있었답니다. 네. 근데 이 사무엘 인설이 본격적으로 전력 사업에 뛰어들고 나니까 1920년이 되니까 전체 미국의 8개 회사가 전체 전력의 75%를 공급하는 시장으로 재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이렇게 집중화되고 단일화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사무엘 인설인 거죠. 사무엘 인설은 원래 에디슨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시카고에 이제 자기 사업을 하러 이제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 전기를 팔러 간 거죠. 18개의 발전소에 500개의 조그만한 또 자가 발전기까지 막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발전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발전기 하나당 평균 5.5%의 가동률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기 쓰는 시간은 주로 전력, 주로 조명용이니까 네네. 밤에 잠깐 쓰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불 다 끄면은 쓸 일이 없잖아요. 안 쓰고 요금도 좀 조금 내고. 조금 내지만 사실은 그 관리 비용까지 내야 되니까 발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금을 낮출 수가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인설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니까 전기 요금을 비싸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전기 요금을 낮춰서 고객을 만들자. 예. 비용이 낮아지면 니들이 많이 쓰겠지. 네. 그래서 원래 킬로와트 아워당 20센트 하던 것들을
2.5센트로 낮춥니다. 10분의 1로 낮춥니다. 오. 10분의 1로 낮추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써볼만 할 것 같네. 새벽 2시까지 불 켜놓고. 그냥 불 켜놓고 자도 상관없고 뭔가 이제 불을 더 켜는 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용 조명으로만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제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전기를 좀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자기는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심야에 이왕이면 24시간 돌릴 수 있는 공장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밤에 전력을 쓰면 우리가 정말 낮은 요금으로 팔아드릴게요. 네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2.5센트라고 그랬는데 0.5센트로 낮춥니다. 심야 전력은. 그러니까 이 발전기를 껐다 켰다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껐다 켰다 하면 그때마다 이제 시동 걸고 멈추고 할 때마다 이게 비용이잖아요. 근데 24시간 돌릴 수 있는 체제 계속 전기를 생산하면 그렇습니다. 한계 원가는 제로니까. 원가는 제로니까. 단돈 예. 10원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따져 보니까 판매량과 상관없이 비용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렇지. 내가 그렇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낮춰서라도 사람들한테 많이 팔도록 하는 게 상책이겠다 싶은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영리한데 인설이? 예. 그래서 이제 인설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네. 이야기하는데 크기와 효율성이 함께 성장하는. 그러니까 한 군데 집중돼서 규모를 키울수록 효율성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시장은 예. 커지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모으는 거죠. 네. 싸니까. 싸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사람들한테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 보면은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스탠다드 오일이나 되게 독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되게 옛날에는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되게 나쁜 사람, 노펠러 이런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자유 경쟁을 펼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규모의 경제라는 거를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다들 비싸게. 다들 비싸게. 싸야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화를 택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설은 시카고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와우. 전기를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회사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1929년에 이 시카고에다가 시빅 오페라 타워라는 건물을 만듭니다. 건물을 지어요. 내 본사 건물, 내가 원체. 근데 45층이에요. 지금도 45층 건물이면 높죠. 높죠. 근데 웅장한 45층 건물을 1929년. 저희 1929년에 뭐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암흑기였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 이제 인설이에요. 사무엘 인설이 미국의 전력산업을 만들었는데 대공황으로 한순간에 또 다 말아먹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파리의 지하철에서 이제 돈이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또 이런 분인데 어쨌거나 인설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한 이 미국의 그리드 전력망은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에서도 전력을 사람 국민들한테 농촌에도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경제성이 없지만 뉴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전력 농촌이 드디어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정부 돈으로 깔아줬죠. 정부 돈으로 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넓어지니까 시장도 넓어지고 전력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미국은 1970년대 초반까지 전력 요금이 계속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발전소의 목적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서 더 싸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가 네. 이게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게 이제 1970년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그 추운 197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추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카터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디건이라고 하는 이걸 입고 나와서 네. 어디 국민들 앞에서 이거 입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복 입으세요. 내복 입으세요. 내복 입기 운동. 예, 그런 거를 한 거죠. 아, 이때가 뭐 기름값 오일쇼크. 올라가 오일쇼크 1, 2차 오일쇼크이기 때문에 난방할 석이 없습니다. 이 미국 그 기성세대들 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70년대가 춥고 어두운 세대. 그 전까지는 불을 마음대로 켜고 있다가 그때부터는 전력이 이제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거죠, 이제 보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미국은 이제 그 인설이 만든 법칙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변화가 이제 지금의 미국 전력 시장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법이 없었대요. 그냥 각자가 알아서 그냥 이제 그 미국이 그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는 요금을 받아들이면 네. 요만큼은 A라는 사업자, 요만큼은 B라는 사업자가 알아서 전력을 공급하면 그냥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전력 요금이 너무 올라. 기름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 말고 뭔가 더 전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은 더 전력을 싸게 만들 텐데 송전선로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공급을 못해. 자기들끼리만 공장에서 쓰는 전력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네. 그래서 이 큰 전력회사들한테 이때부터 법을 만들어서 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에 관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80메가와트 정도의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이거보다 적은 소규모 규모에서 발전돼서 나오는 전력은 너희들이 무조건 다 사. 원가는요? 니들이 파는 전력값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전력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전에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공장에서 쓰려고 조그만하게 전력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남는 전력은 내가 팔 수 있네?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캘리포니아주나 이런 주에서는 원래 히피들이 많았잖아요. 네. 정부 정부 정책이 바뀌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더 다양한 그래 옛날서부터 우리가 이런 걸 원했지라고 그래가지고 자 계곡을 조그만한 계곡을 만들어서 수력 발전소 만드세요. 소수력 발전소도 만드시고 지붕 위에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전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씁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인 이제 생각으로 이제 그 풍력이나 소수력 발전을 되게 권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 초반서부터 이런 게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미국의 이제 풍력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 생각보다 빠르죠. 1980년이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어릴 때 이제 사진을 봤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 1980년대 이 미국 그 무슨 방송 영화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예, 풍차들이 쫙 보이는데 이 풍차들을 만든 게 된 또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거를 옛날 그 물 퍼던 그 저기 뭐죠? 뭐 초원의 집 이런 시절에 이제 그 풍차가 좀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산업화된 좀 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게 된 게 월남전의 영향이 있더라고요. 월남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열심히 헬기를 설계하던 사람들이 예. 전쟁이 끝나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나는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날개는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바람 불면 돌아가는 날개를 만들면 그게 풍력 발전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뛰어들어서 아 그랬군요. 쫙 꽂았는데 결과는 대실패를 겪었습니다. 아 실패했어요? 네. 네. 왜? 이게 바람개비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풍차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대요. 원래 이제 방위사업체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풍력발전기들이 줄줄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업체들이 돈을 못 버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구세주가 나타난 게 저 대서양 건너편에서 나온 이제 덴마크 사람들이 덴마크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베스타스라는 이런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이제 풍력 발전사인데 이때 미국에 처음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되냐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의 기술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풍력 산업을 일으킨 게 이제 1980년대 근데 항상 이렇게 붐 앤 버스트라고 그러죠. 쫙 붐이 있다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주니까 힘들다. 이거 곤란해. 이렇게 많이 깎아주면 우리 재정 적자가 너무 커. 세금 다시 내.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제 폭망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폭력 발전들은 이제 맛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시절이 이제 1990년까지 이제 이어지던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쭉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계가 한 2000년 가까이로 따고옵니다. 2000년 가까이로 따고오는데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2000년을 전후해서부터는 미국에서 계속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요. 2000년대부터 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사례를 설명을 이제 하는데 정전이 늘어난 이유? 예, 정전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미국 전체 전력망 발전소, 전력망 이런 것 중에서 한 20% 이상, 특히 발전소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이제 그 50년대 지어진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죠. 노후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이를테면 100이라는 걸 생산하던 게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다시 100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네. 100이라는 역할을 맡아주는 듬직한 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1도 안 되는 0.5, 0.1 이런 애들이 막 100개, 200개씩 생겨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대규모 발전 더 이상 시설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큰 놈들 몇 개 있으면 전력망에 이렇게 딱 위에서 받다가 너 좀 일 좀 해라 지금서부터 내일부터 일 좀 준비하고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 안 듣는 자잘한 놈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발전 사업자가 예. 한국전력 같은 회사가 되게 많았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가 하나 딱 다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어디서 누구에서 나오는 전기인지 모르는 애들이 막 자꾸 들어오는 상황이 이제 그런데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 그들은. 그렇죠. 예. 그런 애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망들이 자꾸 이제 붕괴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한전 직원분들이 열심히 이제 그 송전설로 관리도 하고 주변 나무 자라는 것도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3년 8월에 이제 미국 북동부에서 한 꽤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를 잘 실감나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한 꽤 오래 가면서 수십억 달러의 이제 재산 피해를 이제 안긴 블랙아웃이거든요. 보통 이제 송전망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잠깐 문제 생기면 꺼질 수 있지. 그럼 다시 이렇게 스위치 키면 다시 켜지지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블랙아웃이라는 건 갑자기 전기가 끊기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정전인데 블랙아웃 그러면 대정전, 이 대규모 정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전기를 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발전소를 다시 돌리는 문제도 있고 네. 발전소가 돌아갈 때 내가 생산하는 전력만큼을 누가 소비를 해주는 거랑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100이라는 전기가 생산이 되다가 예. 처음에는 90만 소비하다가 100, 110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예. 마지막 10명은 110은 소비를 다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자라니까. 예. 그러면 뒤늦게 온 친구들만 꺼집니까? 아니면 도시 전체가 다 꺼집니까? 도시 전체가 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파수가 낮아지면서 네. 스르륵 무너지는 거죠. 아, 근데 주파수가 열심히 나눠 먹다가 예. 이게 일정 한계를 딱 밑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스템 전체가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 한번 다운이 되면 다시 이거를 키는데 하나씩 켜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식당이랑 다르네. 그러니까 100인분 달라요. 만드는 식당에 110명이 오면 10명만 굽는 게 아니라 예. 110명이 다 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당 문을 열려고 그러면은 이를테면 화력발전소를 다시 가동을 한다. 그러면 그 발전소를 가동하는데도 전력이 필요해요. 네. 꽤 많은 전력이. 아. 그렇지. 그러면 그 처음에 전력을 누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네. 예. 그러네. 그러면은 작은 발전기 하나를 켜가지고 요 발전소 하나를 키고 그럼 요 발전소에 용량되는 만큼만 요만큼 소모하고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남는 전력을 다음 발전기를 또 키고 그래서 조금 더 큰 거 발전기를 키고 이렇게 하나씩 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발전기 다시 돌리려면 4층에 가야 되는데 4층으로 올라갈 엘리베이터가 멈춰있네. 그렇죠. 그럼 그 엘리베이터 돌릴 전기는 따로 만들어서 그 엘리베이터를 돌려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안 돼요. 성질 급하다고 하나씩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력에 몰려들면 또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구나. 블랙아웃이 한번 생기면 되게 이제 피해가 커지는 건데 미국 2003년 8월에 생긴 블랙아웃은 저도 이제 이 소식을 들었었는데 여기 보고 너무 허탈했어요. 나무 세 그루가 네. 우짜라 가지고 네. 송전설로 덮친 거예요. 아. 그러면서 갑자기 스파크가 푹 튀면서 전기줄 끊어졌네요. 전기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줄이 끊어지면은 그 지역만 딱 일단 정전이 되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이 선로를 흐르던 원래 전기는 어떻게 되죠? 다른 곳으로 이제 막 아, 그 동네로 안 가는 전기는 우회로로 돌게 되겠죠. 우리가 길이 네. 막히면은 우회로로 그러듯이? 도는데 문제는 이제 우회로로 돌면 갑자기 우리도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히셔서 골목길로 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골목길도 막히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전기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뻥 터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쓰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력망에서. 그렇지. 신호등 차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필 여기 또 예상치 못한 간단한 버그가 있어가지고. 네. 겹쳤구나 그게.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스템은 정상인데요. 그러는데 이제 밖에서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계속 전화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막 이런 일들이 한 동네 생기면서 점점 뚝뚝뚝 전기가 끊어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위성 사진으로 보면. 미국 동쪽이 시커멓게 말라. 그렇게 그 정도로 대규모였어요? 예, 대규모였던 거죠. 2003년이면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를 되게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실감나는 되게 긴박감 있게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는데 원인을 알고 나면 되게 허탈한 거죠. 야, 씨, 나무색으로.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프로그램 미스. 그게 그러니까 겹쳐서. 그게 겹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제 미국에서 전력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신기해요. 우리는 발전 사업자들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다 그냥 한 가족이죠. 말 잘 듣는 과거에 한 지붕 안에 다 있다가 지금은 따로 분간은 했지만 그래도 다 여전히 이제 한 곳처럼 느껴지는데 네. 미국은 발전회사 따로 송전회사 따로 이 집집마다 서비스 주는 회사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소가 없어요. 자회사들이 발전하죠. 뭐 발전 자회사라고 그러죠. 동남 발전, 뭐 서부 네, 발전 이런 발전, 한수원 이런 발전들이 있는 건데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다 보면은 쪼개서 왜 이걸 쪼갰냐 그러니까 이 저자가 설명을 잘해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싼 전력을 사람들이 필요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러한 제도다라는 거죠. 싼 전력을? 예.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내 속해 있는 전력 사업자가 공급해주는 전기를 내가 무조건 써야 돼. 네. 그런데 이제 나한테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 사람이 별도의 사업자가 되고 나니까 전기 소매업자죠. 네. 그러면 전기 도매업자들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전기는 뭐 미국 서부 끝에서 만들어지든 우리 옆집에서 만들어지든 다 나한테 빛의 속도로 다가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야, 저기 미국 서부에서 만드는 전력이 더 요금이 싸. 예, 예. 그러면 나 저 요금은 나 저거 쓸래.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게 돼요? 됩니다, 보면은. 신기하다. 예, 아니, 신기하죠. 보면은. 우리 집에 들어온 전선이야 뻔히. 전선이야 뻔히 있죠. 근데 뻔히 있지만 이 사업자들이 이제 소매업자죠. 우리는 네. 이제 그 개념이 되게 낯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력을 어떤 가격으로 나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들한테 이렇게 가격을 탐색을 하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저렴한 이제 전력을 이제 입수를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가격이 경쟁적으로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자기네 동네 근처에서 나는 전력을 위주로 썼어요. 미국 동부에서 발생되는 전력이 서부로 가고 서부에서 오는 전력이 동부로 오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막 그런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먼 여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 동네에서 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길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발전해서 내가 송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배전까지 다 하니까 뭐 내가 투자하면 내 돈 벌지라고 해서 그냥 만들었는데 이제는 야 내가 그거 뭐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송전업자 이야기지. 근데 송전업자는 야 난 수수료 먹고 이 장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공간적 범위가 막 늘어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전력이 미국에서는 점점 이제 금융 우리가 투자 상품처럼 변해요. 전력이요? 예. 그래서 우리 현물 시장. 네. 뭐 우리 원유 같은 거 보면 있잖아. 스팟 시장 있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 있고 네. 뭐 옵션 시장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화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보면은 9월물 1메가와트에 얼마 뭐 이런 그런 식으로요 예. 미리 입찰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내가 옵션을 또 구매할 건지 팔 건지 등등에 관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우리가 보통 미국 전력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기사를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우리랑은 개념이 정말 많이 다른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해요. 아 미국처럼? 네, 그래가지고 2000년대 99년 2000년 초반 들어서 이제 한전을 분할을 했잖아요. 발전에서 떨어져서 네. 송전 이제 배전 이렇게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전을 이제 송전하고 배전이라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 요걸 또 분리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당시 정치권이나 이제 노조나 이런 데 반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엉거주춤하게 이제 떨어진 셈인 거죠. 그렇다고 발전 자회사들이 민간회사로 탈바꿈하지도 못하고 결국 또 한전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엉거주춤한 상태로 우리는 돼 있는데 이럴 거면 왜 독립시켰어?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독립시켰어라고 이제 이야기할 만한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독립이 하는 게 독립하면은 여러 가지 경쟁이 돼서 더 싸져요.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그 구조가 말씀 나온 김에
한전의 자회사들이 전기를 만들면 그 전기는 다 한전이 사주죠? 기본적으로는 사주죠. 사주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력 우리나라 전력 시장도 이제 가격에 따라 가지고 우선 그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요가 얼마쯤 될 것 같아 예측을 해서 그러면 나는 얼마요? 나는 이를테면 1메가와트 전기를 100원, 나는 130원, 나는 150원. 경매에서 싼 친구. 그러면 싼 한다? 친구부터 먼저 이제 사줍니다 보면은. 그럼 충남에 있는 발전소에서 싸면 그 전기를 사다가 강원도에서도 쓰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기본이 되는 수요 언제나 필요한 수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일 싼 전기는 당연히 원자력 발전 석탄화력 이런 친구들이 밑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거보다 이제 전력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은 충당이 안 되면 이제 가스터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도 안 되면은 이제 석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급할 때는 뭐 수력발전소까지 이제 들어온다 보니까 이제 계단이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리 뭐 내일 정도의 수력 전력이 얼마만큼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너 얼마에 들어올래 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일의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보면은 그러면 네. 나는 그 가격에 나 죽어도 난 생산 못해 라고 하면은 생산을 이제 발전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노는 거죠 보면은 근데 노는데 이제 한전 입장에서 봤을 때 전력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내일은 날씨 더워가지고 아무래도 저거까지 저 친구까지 개동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야 우리 돈 얼마 줄 테니까 너가 전력 생산하든 안 하든 스탠바이 좀 해줘 그러다가 우리가 전화하면은 시작해 전화 안 하면 스탠바이 하는 비용 줄 거니? 그렇죠 비용은 주는 거죠 이제 비용 줄게 예 비용은 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전력 시장이 되게 재밌는 모습들이 많은데 이 책을 보다 보면은 그 연원이 이제 어디서부터 등장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제 알게 이제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전력에 투자하시는 분들 한전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화가 되게 많이 나게 계시죠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니까 원가 연동제 이거 왜 안 하냐 말만 도입만 해놓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정부가 처음서부터 이거를 했던 이상적인 모습은 어디였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책을 이제 보시면은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 많이 담겨져 있는 있고,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 두 중반부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은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 이야기를 이제 솔직하게 이제 합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봅니까 이 책에서는 어떻게 봐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 네.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하고 필요하다. 흐름인데. 근데 실제로 그 재생에너지를 많아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비용은 누가 과연 부담하는 것이 맞냐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는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재생에너지면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보통 태양광.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태양광이 원체지 햇빛 좋은 애리조나 예. 네. 이런 데들 많으니까 풍력도 많고. 그러면은 이를테면 우리 이 프로님이 집에 옥상에 예 태양광 패널 단독주택을 다 사셔가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았어요. 쫙 깔고 나니까 나는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1원도 필요 없어. 내 전력을 오히려 갖다 팔면 팔지. 나는 필요 없어. 우리 집은 네, 우리 집 태양광으로 하니까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프로님 집 옆집에 사시는 정 프로님도 형님 나도 그러면 똑같이 깔면 깔래. 되겠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깔아요. 그러면 진짜 깔 걸. 1년 내내 전기값 한 푼도 안 들고 좋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갑니다. 예. 가는데 그러면 전기 이 송배전망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다 각자 집에서 각자 집에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식당이 어떻게 운영돼? 예. 다 끊어야지 그럼. 다 끊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어느 날 태풍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해가 안 뜨고 막 겨울철에 막 한 2, 3주 막 계속 그 날씨가 안 좋아. 태양광이 안 돌아오고. 그러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당연히 다시 그러면 뭐 그래 전기요금 써야지. 그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그래 뭐 돈 좀 내고 쓰지라고 생각하지만 전력망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고객은 되게 악성 고객인 거예요. 그렇지. 1년 내내 나한테는 이런 한 푼도 안 주다가 갑자기 자기 필요할 때만 나 좀 전기 쓸게. 라고 전기를 휙 가져갑니다. 그 고객 위해서 망은 유지해. 망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망할 거. 혹시 모르니까 발전도 계속. 발전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평소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은. 이 프로님이나 정 프로님은 단독주택 내 집이니까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할 유인이 있잖아요. 나는 세입자예요. 네. 내가 또 2년만 지나면 어디 이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 내가 태양광 깔 수 있겠어요? 안 깔죠. 못 깔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천상 그리드에서 연결되는 기존의 전력을
써야 되는 건데 아하. 그러면 전력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우리한테 이 전력을 쓰는 고마운 고객들한테 비용을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소득층은 빨리 그래드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나는 최대한 이득을 누리는 데 비해서 내가 이 지역에 잠시 살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정 자산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해가지고 이 전력망이 유지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한가? 그렇지. 집에다가 요리사, 의사 따로 고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의사 휴가면 예. 동네 병원 가고. 동네 병원 보건소 가는 거고. 그럼 보건소 평소에 이 보건소는 할 일 없이 노는데 어쩌다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비싼 요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국 전력망이 요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답니다 보면은. 각자 전기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이 전력망을 누가 유지를 해야 되느냐. 네.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누가 내는 게 맞을 것인가. 야, 근데 그런 사례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버스도 평소에는 자가용 타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뭐 눈이 온다든지 그런 날은 지하철 타러 내려오시는 그분도 똑같이 1250원 이러면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은 그럴 일이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전력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력 회사들은 짱구로 굴립니다. 짱구로 굴려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은 스마트 메터. 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기를 얼마만큼 쓰는지를 실시간으로 잘 지켜보면서 네. 여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겠다. 쓸데없이 발전하는 거를 최소한 줄이겠다라고 예.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력을 이제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이제 그 가격을 변동시키면 딱 수요와 공급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된 효율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낮에 풍력도 돌고 태양광도 돌고 이러면 전력 요금이 막 내려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력 요금이 조금 전까지는 50원이었는데 지금은 35원이네. 에어컨 팡팡 켜. 그러면 수요가 좀 늘어나면은 이제 60원이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끄든지 줄이든지. 그러면 이런 기능을 입력을 시키면은 전력 요금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 세탁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꼭 지금 이 시간에 안 돌아가도 되는 것들은 이를테면 저녁 때 싼 시간에 싼 시간에 돌아가면 소비자도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스마트 이제 메터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오늘 100만 이제 생산할 전기를 이제 갖고 있어. 네.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훨씬 더운데 갑자기 이제 그 바람이 안 불어. 풍력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풍력이 안 돌아. 그러면은 이제 전력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95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수요는 110이 돼 버린 거예요. 바람 안 부니까 덥지. 예. 에어컨 그러면 15라는 거를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탁 들이미는데 여기는 평소보다 두 배. 왜냐면 실시간으로 이제 튄 요금에 대해서는 줘야 되니까. 예, 요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부과해서 내가 이득을 챙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야 또 소비자가 그래야 전체적인 또 이 그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내가 그 평소에 요만큼 아끼다가 비쌀 때는 내가 이만큼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이 스마트 그리드는 사업자만 좋은 거지 난 좋은 거 없잖아.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전력을 얼마만큼 쓰는지를 쫙 본다는 게 누가 나를 이렇게 희뿌연 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밤 12시에 왜 전력이 올라가 이거. 예. 인덕션에서 라면 끓여 먹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저녁 때 인덕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12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요금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예, 야식 드시는 분도 많은 거.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요금 인상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극단적인 야식하는 습관이 계시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스마트 그리드가 실제로 네. 이상은 되게 좁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드밴티지가 과연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생각만큼 잘 확산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새벽 1시에 전력 요금이 평소보다 3분의 1이야. 일어나서 청소하자 우리. 진공청소기 돌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뭐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네. 그게 과연 잘 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해주고 계시고요. 그럼 앞으로 이 그리드는 전력 그리드는 어떻게 갈 거라고 혹시 예상도 합니까 이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리드에 관련되는 제일 큰 이슈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장. 그래서 전력이 저장만 되면 이 모든 네. 문제는 해결된다. 저장은 근데 쉽지 않지 않아요? 저장 쉽지 않죠. ESS 뭐 수소 뭐 예, ESS 이렇게. 수소 뭐부터 막 등장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미국인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별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ESS도 있고 뭐 양수 발전소 우리나라도 있지만 지하에다가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저장해놨다가 그 공기를 빼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필요할 때 공기가 빠질 때 공기? 풍선 바람 빠질 때 그렇죠. 나오는 걸로 전기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 열로 이제 뭐 소금을 녹여가지고 그러면 그 소금이 녹은 소금이 그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또 다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러면 전력을 열을 다 뺏기고 나면 굳은 소금이 되면 다시 또 열을 가하고 뭐 근데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실시간으로 이제 그 연동을 돼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 올망졸망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드는 원래 쓰고 있는 그리드는 과거에 큰 발전소 몇 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맞추던 어떠한 이름 흐름이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리곡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리곡선이요? 오리곡선. 아침에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출근할 준비를 하면 전력 소요가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회사 갔는데 그때부터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이 열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력 생산이 막 되니까 이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기존의 발전 사업자들은 전력 수요가 확 줄어요. 태양광으로 대충 하니까. 대충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력 그 픽 요금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 수요가 이렇게 줄다가 이제 5시, 6시, 7시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해요. 네. 퇴근을 하면 집에 가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예, 전등도 켜고 뭐, 네. 뭐 부엌도 하고 텔레비전도 켜고 막 뒤늦게 이제 전력 사업자들은 태양광은 다 꺼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막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이렇게 균등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은 이런 식의 커브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 되는. 근데 이 커브가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태양광 좋다며. 태양광 이거 하면 테슬라 사랑 같이 세트로 하면 싸게 설치비도 싸고 난 테슬라 한 푼도 돈 안 내고 충전을 다닐 수 있어. 네. 그렇구나.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발전 사업들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러네. 직원들이 우리 그래서 이제 투자 말발을 하기 시작하면 예. 회사가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오후 2시에 어디 갔어? 그러면 알바하러 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제 그러한 대안으로서 이제 기존의 전국을 하나로 묶어 놓는 큰 그리드가 아니고 네. 각 지역과 이제 동네별로 특성에 맞는 하지만 서로가 연결이 돼서 다양한 이제 크고 작은 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리드를 이제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네. 이제 여러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 국방부가 되게 열심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프간까지 바다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비행기로 이제 실어 나르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화물 운송량의 대부분이 뭐 탄약이나 무기가 아니에요. 아프간에 예. 물과 디젤 기름이에요. 경유. 왜냐면 이제 발전기 돌려야 되니까. 거기서 전기 만들어 쓰려면. 전기 만들어 쓰려면은. 아 그냥 아프간 전기를 갖다 콘센트를 꽂으면 될 일이 아니구나.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지금 비싼 전 비싼 수송기 띄워가지고 가는데 무슨 총이나 뭐 탄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마시는 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결국 이제 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생수 공장을 차립니다. 전체 오래 할 것 같으니까. 예, 페트병 만드는 공장을 차려요. 그래서 지하에서 뽑아가지고 정수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입해가지고 그냥 이제 나눠주는 시스템인데 디젤은 이제 그렇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풍력 발전, 소규모 태양광,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자동차 군용 배터리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 그리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네. 이제 하는 거죠 보면. 그렇네. 예. 그럼 마이크로 그리드가 앞으로 전국에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리드 쪽으로 점점 이제 연관이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것들이 적당하게 이제 서로 겹치면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네. 이제 일거에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서로가 이제 역할을 나누면서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되게 동감을 쉽게 하더라고요. 본인들 겪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그러면 싹
정전이 돼요 여기는. 싹 정전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대학, 군부대 여기만 불 켜고 사는 거예요. 발전기 있는 자기들만 마이크로 그리드를 이제 구성해 놓는 이런 것들을 몇 번 이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어디죠? 텍사스에서 폭설이 와가지고 예, 예. 다 전기를 못 쓰는데 테슬라를 가진 사람들만 그 전력 뽑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도 하고 아쉬운 대로 이제 뭘 쓰잖아요 이제 보면은. 사람 마음 이런 걸 보면 나도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전기를 잘 쓰니까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전력망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골치 아프네 이거.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마이크로 그리드로 이탈한다고 그래서 나는 돈 안 낼 거야라고 하면 이거는 또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그 요금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하는 이유가 전기가 이제 전기 유통망들이 좀 낡아서 예. 전반적으로는 좀 모자란다. 그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이 뭐 책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다른 데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전력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해서 전력 소모를 줄여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정부 보고서 보면은 시나리오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일 극단적인 시나리오 보면은 향후 30년 사이에 전력 그 소비량이 3배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지금보다.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 난방, 요리 이런 것들이 다 클린 에너지로 할 겁니다. 클린 에너지로 가면은 결국은 다 전기라는 거죠. 3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 소비량이 이제 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럼 라면도 인덕션으로 끓이는데 뭐. 그렇죠. 집에서도 라면도 옛날에는 가스불 연탄불로 끓이던 거를 지금은 다 그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늘어날 때 그럼 거기에 맞추는 우리는 그러면 그 태양광 뭐 원자력 만드는 방법만 생각하는데 예. 그것들이 우리한테 전달해지는 이 경로 그리드라고 하는 이 망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 저자는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된다. 네네네. 라고 하는 거죠. 잘 보내고 잘 나눠 쓰고 네가 안 쓰면 내가 쓰고 그렇게 패스가 잘 돼야 네. 작은 전기 가지고도 나눠 쓸 텐데 네. 그 관리 누가 할 거냐. 그렇죠. 예전에는 딱 높은 데 올라가서 탑에서 보소 야 10번 딱 발전 시작 너는 이제 잠시 쉬어 이렇게 지시를 하던 체계가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알아서 각자가 마을에서도 할 거고 아파트에서도 막 알아서 하는데 이것들을 누가 통일된 형태로 조정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네. 그럼 여기에 맞는 전력망은 과연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소규모 원전 뭐 이런 것도 아마 결국은 이런 데서 논의가 또 같이 되긴 해야 되겠네요. SMR이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던 것들도 사실 영국에서부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영국이 이제 풍력 발전을 되게 많이 해서 20년 사이에 영국이 석탄 발전소를 다 치웠어요. 앞으로 가스 화력 발전소도 다 치운답니다. 보면. 네. 근데 전력 소모는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가스나 이제 석탄 화력을 도입할 수는 없다. 온실가스 때문에. 가스가 깨끗하긴 하지만 이것도 양을 많이 쓰면 결국은 똑같은 온실가스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갭을 메꾸기 위한 조건으로 SMR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사람들한테 온실가스를 내뿜지 말라. 전력을 아껴 쓰라고 그래서 궁핍하게 사람을 막 못 살게 옥죄면 안 된다. 최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같은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을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지금 낭비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감소하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말이 참 맞는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쉽지 않은 게 과거의 반복이 아닌 이제 새로운 미래 시스템을 구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인설이라는 사람이 거의 100년 전에 만들었던 시스템이 과연 21세기에도 유효할 것이냐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억지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현실에 맞는 쪽으로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드. 야, 이게 골치 아프네요, 정말. 라는 책을 우리 최진영 박사의 소개로 한번 쭉
스킵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예. 아, 애매하다 되게. 이거 책을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다시 읽자고 사전이 조금 아깝고. 아, 사세요. 오늘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안 사전이 약간 아쉽고 지금 사세요 나왔어요. 어한 상황인데 지금. 아,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전기에 대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보시면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력 산업이나 미래 에너지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재밌을 그런 책이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수다스러운 아주머니께서 옆에서 이리 와봐 해서 이제 읽어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한번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오일 쇼크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전기 쇼크가 있을 것이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전기가 이제 또 우리의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전기. 한전 주주분들도 한번 사서 보시면. 네. 예. 한전 이거 혹시 번역비를 러닝 개런티로 받으셨습니까? 아, 저는 출판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어요. 야, 이게 이렇게 짠 시장이구나. 아. 번역은 정말 절 안 되죠. 예. 아, 정말 절 안 됩니다. 정말. 저도 이런 네. 정도 두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쓰고 말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되게 하면서 말지. 되게 즐거웠어요, 사실. 왜냐면 즐겁긴 하죠. 예, 네. 이게 혼자 알고 넘어갈 이야기를 그래도 뭐 약간의 뭐 시간을 들여서 다른 분들하고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네네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신과 함께 이 3프로 TV에 출연해 주셔서 투자한 책과 함께 그리드란 책을 소개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이었고요. 앞으로도 뭐 책이 됐든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가 됐든 너무 저 우리 버려두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좀 고향에 와서 한 번씩 네. 또 이야기하는 네. 여러분들도 뵙는 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오시죠 저희 집에. 자 우리 프로님도 뭐 저기 그렇죠 뭐, 지구본 연구소 한번 넘어가시고요. 네 그렇게 하죠. 자 1가구 2주택 우리 보시는 분들도 지구본연구소도 꼭 한번 찾아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그리드란 책도 관심 네.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6월 말까지 50% 할인!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50%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십시오.